우리나라 날씨가 좋은 이유가 호주 때문이랍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호주 때문에요? 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그게 날씨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 호주랑 중국이랑 호주에서 석탄을 수출을 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 뭔가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석탄을 받지 않겠다,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다시 깨갱하고 다시 받기로 했다던데? 그 지금은 그렇죠. 여태까지는 계속 못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석탄을 못 떼서, 그러니까 그래서, 일을 못 하니까. 요즘에 날씨 좋았던 게, 그렇죠. 우리나라가 날씨가 절대적으로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요즘 좋았던 게 호주 예. 덕분이었다. 그렇죠. 그쵸. 호주가 중국을 잘 패더라고, 되게. 약간 담당일진 느낌이 좀 있어. 중국을 전혀 뭐랄까. 사실 중국 자본이 워낙에 거대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중국 그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뭐 마음에 거절을 안 들어 못하지. 하면서도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데, 호주는 그래? 그럼 하지 뭐 마. 꺼져. 약간 이런 느낌. 장난 아니더라고. 상남자더라고. 그래서 호주 덕분에 약간 최근에 좀 맑은 하늘을 볼수 있었다. 뭐 이런 아, 얘기였네요. 그래서 말인데 서울 하늘이 한동안 정말 이뻤어요. 맞아요. 너무너무 이뻤어요. 한달 전쯤부터 해갖고 좀 매일매일 하늘 보는 재미로, 아,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가 뭐 예쁜 곳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유럽 가거나 이랬을 때 거기서 되게 좋은 거는 사실 그 날씨와 하늘 때문에 맞아요. 여행 온 기분을 되게 많이 느끼는 거였는데, 우리나라가 그 하늘이 딱 장착이 돼 버리니까 깜짝 여행 온 놀랐어. 느낌이 나더라고. 건물 사이에서 보이는 그 구름이랑 하늘이 약간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수채화를 쫙 뿌리는 좋더라고. 것 같은. 정말 딱그 우리가 여행 가서 느끼고 싶은 딱 그런 감성 있잖아요. 맞아요. 맑은 하늘과 그런 약간 살짝 건조하면서 되게 쾌청한 날씨와, 그게 한국에서 재현이 되니까 맞아요. 진짜 이건 약간 되게 대리만족이 엄청 많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호주 맞아요. 덕분이었다. 그렇죠. 제가 제 인스타를 거의 그 뭐냐 홍보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최근에 올린 게 뭐냐면 하늘 사진이에요. 하늘 사진. 네. 사람들이 댓글 달더라고요. 하늘 잘 봤습니다. 하늘 홍보. 그렇죠. 하늘 홍보. 최근 하늘 홍보. 근데 요새는 좀 약간 날씨가 다시 좀 비도 많이 오고 좀 흐린 날이 많아가고 그런 느낌이 아닌데, 진짜 그한한달 전쯤에 사람들이 정말 한동안 매일매일 하늘 사진 올리면서, 아, 요즘 날씨 맞아요. 너무 좋다, 하늘 보는 맞아요. 재미가 너무 좋다, 그래서 뭐 그냥 집 앞에서 찍어도 그림이고 한강에서 맞아요. 찍어도 그림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운전하다가 하늘 보는 재미도 진짜 맞아요. 쏠쏠했어요. 강변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구름도 너무 이쁘고,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늘도 이쁘고. 사실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이 예쁜 게 아니고, 구름이 구름이 적당히 적당히 예쁜 게, 그게 훨씬 예쁘거든. 맞아. 음량 탁 들어가서.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호주가 좀 힘을 내줘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잘 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평화를 위한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할게요. 자, 모던 컬렉션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컬렉션 소개를 하느라 시간을 엄청 잡아먹었죠. 맞아요. 오리지널 모던 아티스트 제너레이션. 그래서 요거 라인업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 요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그거 생략하고 바로 J45 스탠다드 스쿼드 적용편으로 가겠습니다. J45 스탠다드를 저희가 꽤 오래전에 했어요. 2018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아하. 2019 J45 스탠다드였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지금 시간 차이가 있어서, 약간 뭐 가격도 지금 좀 차이가 있고요. 할인가 말고 권속가 기준으로 한 20만 원 정도가 올랐네요. 한 380에서 398 이렇게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막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또 스탠다드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약간 스탠다드에서 딱이 한줄평을 보면 느낌이 오는 게, 스탠다드는 스탠다드다, 그냥 약간 이런 거 그렇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에 그 훨씬 기대치를 넘어가진 않는 거예요. 또딱 거기서 거기. 기대치는 만족시켜 주는데, 그래서 8.5, 뭐가 18이고 뭐가 19게 8.0, 그래서 뭐 그냥 준수한 점수 정도다, 그때 당시에 점수 체계로는. 약간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 그냥 느낌이죠. 그왜 야마하의 그 뭐랄까, LL16 이런 것들이 툭 삐져나온, 그 어떻게 보면은 그개 중에 잘 나온 모델이라면, 나머지 모델들은 전부 다 그냥 딱 8.5에 딱 잡혀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퀄리티 컨트롤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깁슨에서의 그런 J45 스탠다드 딱 그런 느낌. 맞아요. 딱 그냥 그 위로 더 가성비가 올라가지도 처지지도 않는 기준점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스쿼드로 돌려보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스쿼드로 저는 지난 시간에 70점대 중반. 중반을 예상을 해봤는데,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8만 3천원입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3cm, 무게는 2.03kg, 두께는 118mm, 굿프렛은 75mm,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으로 딱 J45의 스탠다드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트가 스프루스탑에 측급한 마호가니,
피니쉬는 니트로셀룰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넥, 글로벌 오토매틱 키드니 버튼 헤드머신입니다. 터스크너트의 43.81mm 너비,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프렛은 20 스탠다드 프렛입니다. 에랄빅스 VTC 프리앰프 장착되어 있고요. 트레디셔널 벨리어 브릿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정말 J45 그 스펙 그대로 그대로죠. 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기분 좋죠? 네, 되게 좋아요. 네. 오히려 사실 저는 지난 시간에 월럿보다 이 마호가니가 더 잘 마른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아, 되게 기분 좋게 딱 깁슨 그 특유의 잘 마른 마호가니 소리. 그 뭐랄까 그 호두의 느낌하고는 다르죠. 네, 확실히. 완전히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세계관의 크기가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좀 더 마호가니가 더 광활한 느낌 좀 있어요. 맞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깁슨 J40으로 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어떤 마호가니의 분위기를 맞아요. 정말 한껏 이제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렇습니다. 기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평화롭고 목가적이고 이런 느낌인데 또 이렇게만 들으면 또 아쉬우니까 좀 약간 속도감 있는 스트로크도 한번 들려주세요. 아, 들어볼까요? 네. 바로 뭐 어떤 마호가니의 청량감, 좀 자연적인 맞아요. 그런 청량함, 그 하늘 같았던, 그렇지, 그렇지. 최근에 하늘 같았던 뭔가 이렇게 색깔이 막 묻어 있는 것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 네. 묻어 있다기보다는 내추럴 그 장체로 맞아요. 정말 색깔이, 청량한 그런 맞아요. 느낌, 최근에 하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데 거슬리는 미들은 아니고요. 네. 에라벡스 VTC입니다. 이런 스트로크 할 때는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달리는 거 할 때 미들만 살짝 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볼까요? 네, 미들만 조금만 빼볼게요. 시원한 느낌이에요, 이 느낌. 시원한 건 요 느낌. 아까처럼 약간 좀 감성적인 스트로크에는 미들 그냥 제자리에다 놓고 좋아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핑거 앰프 굉장히 좋아요. 아, 아주 담백하고 깊이 있는 느낌이에요. 오, 잘 좋아요. 끓인 맑은 곰탕 같은 느낌. 좋아요. 좋습니다.
잔재주 없이 기본기로 딱 승부하는 느낌이 맞아요. 좋네요. 아, 참 좋습니다. 네, J45 마호가니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오랜만에 무제 이마이너. 무제 이마이너. 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무제 이마이너.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해 봤고요. 이것도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뭐랄까 기본기에 되게 충실해 있는 느낌이고요. 스탠다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점 좀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기초 체력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이 좋은 사람이 오래 달린다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질리지 않고 쭉 들을 수 있는 사운드이기도 하고요. 기본기가 좋은 느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잘 끓여낸 맑은 곰탕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깊이감이 느껴져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총점 74점. 예상한 대로 정확히 74.5가 나왔습니다. 73대 중반을 예상합니다 이랬는데 정말 딱 중간이 딱 나왔네요. 중간 나왔어요. 네, 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운드를 30점대로 올려주셨고요. 저는 31점으로 1점이 더 높게 나왔으나 가성비와 디자인에서 하나씩 내려가서 총점으로는 명호 씨가 1점이 더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확실히 스탠다드 딱 여기서부터 J45 스탠다드에서부터 이제 스쿼드의 30점대 딱 그 기준이 맞아요.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이제 28점, 29점 우리가 사운드를 이렇게 주는 것들은 아, 이 가격에 비해서 진짜 아, 사운드가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데 사운드 점수가 30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격표 떼고 그냥 좋은 기타라는 느낌이 시작되는 게 딱 30점부터예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의 시작점이 바로 이 J45 스탠다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소리가 사람의 기분을 좀 좋게 만들잖아요. 네. 이게 그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표 떼고의 생각이 딱 들어요. 그죠. 소리가 좋은데? 맞아요.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요. 그러니까 이 30점 스쿼드 시스템에서의 사운드 30점의 그 기준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급장 다 떼고 그냥 절대적으로 좋은 소리의 시작. 이 30점.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월럿 같은 경우에는 월럿 치고 200만 원 초반 치고 약간 이런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가격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작되는 게 약 300만 원대에서부터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300만 원이 넘는다고 사운드 무조건 30 가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300만 원대에서도 사운드 28짜리, 29짜리 꽤 많고 그리고 뭐 30점이 넘어가는 애들 중에 300만 원이 안 되는 기타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300만 원대 중간쯤 가격으로 치면은 그런 기타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사운드가 한 30점이 나오면은 아 이제 거기서는 뭐랄까 가격을 생각하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좋은 소리의 영역이 시작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J45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했었던 10점 만점의 점수 체제에서보다는 지금 이 스쿼드에서 오히려 더 네, 약간 부스트가 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그때는 가성비에 좀 초점을 더 많이 맞췄기 때문에 맞아요. 가격 때문에 네, 가격이 세니까 지금도 보면 가성비가 뭐 15, 14 그냥 무난하게 네, 나왔는데
그렇죠. 사운드 점수에서 이제 30점이 넘어가면서 그렇죠. 아주 준수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스쿼드에서 오히려 약간 이득을 본 J40 스탠다드가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송라이터 스탠다드 루즈우드 375만원짜리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서던 점보 오리지널 370 오리지널 컬렉션이죠. 이렇게 두 대 남은 기타들 계속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